이게 1막이랑 2막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부활이잖아요. 근데 그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원시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환원시라는 개념 자체도 나타에서만 적용이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게 혹시 이제 나타를 가면은 지금까지 죽은 캐릭터들 부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대를 좀 많이 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시뇨라라던가 아니면 뭐 옛날에 죽었던 신들 뭐 마코토라던가 루카네바타 이런 신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고대 이름을 가진 자만 그 고대 이름을 계승해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대 이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. 근데 2막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최근에 나온 신규 캐릭터인 실론이란데 여행자한테 고대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결국 여행자가 나타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영웅이 6명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영웅이 한 명이 더 있다 너가 영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비카가 말을 하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여행자가 일단 이 나타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자가 여기서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물론 폰타인에서 아를레키노한테 꺾였는데 이제는 좀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일단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행자가 좀 접혀가지고 각성을 하는 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나타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밖에 없어. 다른 곳에서는 진짜 부활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나타에서는 유일하게 죽어도 부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. 그러면 죽을 만큼의 위기가 왔을 때 각성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아니면 죽고 나서 각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행자가 한 번쯤 꺾여도 괜찮지 않을까? 이 나타라는 나라에서 아를레키노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아를레키노 자체가 굉장히 특수 케이스라서 5인단 집행관 4위에 있는데 실제로 힘은 5인단 집행관 4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. 등급만 4위지 더 이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. 얘는 좀 특이 케이스 같긴 해 내가 봐도. 근데 이제 아를레키노한테 그렇게 짜부러졌던 여행자 인데 지금 나타에서 등장한 5인단 집행관 순위를 보면 카피타노가 오피셜로 1위로 딱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5인단 집행관 1위 카피타노가 여기 컷신에서 나온 대로 마비카랑 싸우는데도 거의 박빙으로 싸웠단 말이에요. 물론 마비카가 판정승으로 이긴 거긴 했지만 거의 진짜 비슷하게 싸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면 여행자는 일단 아를레키노한테도 안 될 뿐더러 카피타노 만나면 그냥 끔살이에요. 내가 봤을 땐 그래. 마비카랑 카피타노 싸우는 거 보면은 순살 치킨 되다 못해 그냥 발골돼요.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돼버려야 돼. 마시니모 2막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나타를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행자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행자가 심연의 힘의 면역이다 심연의 힘을 정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시 빌드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한 세 가지?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여행자가 불의 힘을 얻음으로써 뭔가의 새로운 각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행자가 심연의 힘의 면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연의 힘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의 힘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심연의 힘의 면역인 그 힘을 각성을 해가지고 좀 더 강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슬슬 솔직히 마시님을 1막 2막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여행자가 한 게 뭐지라는 느낌밖에 안 들긴 해. 나타 애들이 활약을 하면 더 활약을 했지 여행자는 현재 관찰자란 말이에요. 이게 지금까지 원신 스토리에 있어서 여행자 자체가 관찰자 포지션은 맞아요. 근데 직접적으로 활약을 때는 또 활약을 했단 말이야. 흔히 말하는 좀 변수 창출을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단 말이지. 그 부분에서 이제 여행자가 뭘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나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마비카가 하늘의 힘을 받아가지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신이 됐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존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자체가 원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. 슬슬 그거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여행자 자체가 원래부터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는 순간 무조건 강력해질 거긴 하거든요.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좀 더 강해져야 될 부분이 있죠. 계속 말하지만 나는 그 무인검 좀 갖다 쳐버렸으면 좋겠어요. 왜 계속 무인검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보는 사람도 짜치고 쓰는 여행자도 짜치고 좋은 무기 멋있는 무기 있잖아요. 어떻게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나. 수선화 십자원 검이라도 끼던가 그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면서 느낀 건데 나타가 오히려 인간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사실 마비카
아타라는 존재 자체도 불의신이긴 한데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거잖아요. 인간이었다가 신이 됐으니까 인간이었다라는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마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. 하늘에서 힘을 받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신이 될 수 있는 것이냐,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마비카가 산 증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지.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, 다른 마신들도 하늘에서 힘을 받아서 인간이었을 때 마신으로 승격을 했는가, 그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힘 자체도 소모품이라서 한계가 있다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 돼요. 오래된 마신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종려, 벤티 이런 친구들, 이런 친구들 자체도 원래는 인간이었다가 뭔가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착이 된 건지,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봐야지. 특히나 벤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령이었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었으니까 원신이라는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체 중 하나가 저는 마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마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하고 크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. 인간들도 신의 눈만 있으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,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지. 근데 마신이라는 존재는 그 힘이 좀 더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실제로 그리고 나타에는 마신이 없어요. 나타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는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다, 영웅들이 존재했다, 그리고 심지어 마신이란 존재 자체도 인간이 마신이 되어가지고 그 영웅들을 집결한 것이다,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농담삼아 얘기한 어둠의 나타가 켈리아고 빛의 켈리아가 나타라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다니까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타가 되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이 세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럴 거면 여행자가 세져야 될 것 같아. 여기서 안 세지면 스네즈나에 가서 세진다는 건데 언제 스네즈나에 가서 세져. 스네즈나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터트릴 보관이란 말이야. 거기서까지 성장을 하고 있으면 좀 어질어질하단 말이지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나타에서 너무 강해져 버리면 무인단 집행관들이 너무 좀 허접이 돼버리지 않냐,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. 지금 마비카랑 카피타노 싸우는 거 보니까 카피타노뿐만 아니라 도토레도 뒤지게 셀 것 같긴 하거든요. 무인단 집행관 2인데 어차피 여행자가 강해져 봤자 거기 가서 도토레랑 또 다이다이 뜨고 있어야 돼. 도토레 조각이 얼마나 세냐면은 우르사라고 있거든요. 걔가 진짜 몬드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악룡이었는데 도토레가 와가지고 그냥 걔를 뚜시뚜시 해가지고 패버렸거든요. 그 정도로 세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행자가 지금 나타에서 그렇게 강해진다고 해도 스네즈나에서 파워 인플레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거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. 그리고 인터뷰 같은 데에서 흘렸잖아요. 스네즈나에 가서도 도토레랑 얼음여왕이 좀 큰 역할을 할 것이다, 그런 식으로 흘려놨거든요. 그럼 분명 여행자는 걔네 둘한테 뭔가 가로막힐 거예요, 중간에. 물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하죠. 카치나도 계속 본인보다 엄청 세다고 막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이러는데 당연히 그런 애들보다는 세야 되고,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이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초월자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행자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이거죠. 슬슬 하이라이트가 나올 시점이니까.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마비카랑 카피타노랑 싸운 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래요. 난 솔직히 카피타노가 셀 줄은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.